예, 다음에 차고 109조 조문부터 봅시다. 자, 차고는 의사표시 소속은 맞는데,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소속일까요? 불일치 소속일까요? 네, 불일치입니다.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뭐야? 모르고 하는 것. 자, 계약서에다가 59만 원 적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통하면서 기재하다 보면은 동그라미를 덜 그릴 수도 있죠.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한게 뭐다? 차고. 자, 109조 1항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그럼 이제 갑하고 뭐예요? 을하고 이제 다툼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공장을 지어야 돼요. 뭘 지어야 돼요? 공장 짓기 위해서 가서 갑이 을의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점 때 가서 계약 체결 후에 알게 됐어. 이 토지는 뭐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장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 갑은 뭐한 거예요, 갑은? 차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공장 지을 수 없음을 알았더라면 갑은 계약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 그죠? 저런 사실을 뭐 했더라면, 아니, 알았더라면 할 리가 없었죠. 그럼 갑 입장에서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는 거야? 차고가 있고, 또, 제3자가, 누가? 제3자가 누구 입장에 섰더라도, 갑 입장에 섰더라도, 계약할 리가 있겠냔 말이죠. 그죠? 이걸 뭐라 하냐면요. 주관적으로 보거나, 또는 뭐죠? 이게 뭐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주관적으로도 무슨 부분? 응? 또, 제3자가 보더라도 중요 부분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요 부분은 표의자야 무조건 몰랐으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누구 입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는 것이 인정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뭐 지을 사람이 지금 중요 부분 착오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좋다. 중요 부분에 착오는 인정하겠는데, 공장 지을 사람이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뭐 하지 않고, 관할 관청에 뭐 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뭐한 것은, 계약한 것은, 이제 그런 거야.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 뭐 한다? 그냥 부주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현저한 부주의. 자, 부주의를 과실이라고 해. 뭐라고요? 현자는 말이 뭐야? 거기 중 대한 뭐다? 과실. 그러면 아무리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무엇이 있으면, 중단 과실이 있으면 뭐할수 없다. 그게 백구제 얘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중단 과실이 없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러면 취소할 수 있구나. 그럼 조문을 볼 때마다, 뒤에 그러나가 붙어 있는 것들 있지. 이제 그걸 없애버리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조문은 몇 개가 안 돼요. 몇개안 되네. 같은 조문을 계속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그거 들 때마다 계속 무슨 조문을 생각해? 맨날 새로운 조문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조문이라도 제목을 자꾸 뭐에 기억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한다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때 착오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네. 그럼 이제 둘이서 맨날 싸울 거야. 에? 갑은 을한테 뭐라고 떠들 거야? 갑은 을한테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다툼이 있을 거야. 하나는 뭐 가지고? 하나는 뭐 가지고? 하나는 뭐 가지고? 자, 중요 부분 가지고 따지면 갑은 뭐라고 그래요?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다. 이쪽은 뭔 소리야? 왜 뭐가 있어? 없는 거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중과실 따지면 또 갑은 나 중과실 없었다. 없다. 이쪽은 중과실 있다. 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해. 무슨 책임? 자, 중여분 착오가 있다 없다. 이쪽은 중과실 있다 없다 했었죠? 입증 책임은 힌트 있다 라고 떠드는 자한테 들어간다. 다시 뭐라고요? 얘는 나 중여분 착오가 있다 할 거 아니야. 이쪽은 없다. 이쪽은 중과실 있다 없다 하죠? 그럼 입증이 누구한테 있어? 그러면 중엽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 중과실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한 번 보고 그게 딱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그게 한 번 돼서 안 되는 분요, 두 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 아니면 몇 번 봐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자꾸 반복을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분 인터넷 강의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다 이해됐다고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그 자꾸 자신을 자꾸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스스로 자꾸 자신을 이렇게 갈구지 말라고. 자꾸 자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좀 야유를 좀 뭐, 열을 좀 뭐 하시고, 이렇게. 넓히시란 얘기야. 거기 두 가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중요 부분하고 뭐요? 중과실. 자, 중과실의 반대말은 뭘까? 무거울 중, 가벼울 경. 경과실. 자,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중과실은 뭐 할 수 없으니, 취소할 수 없으니까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반대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착오는 중요 부분과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논의한다. 판례 얘기야 주로. 뭐 얘기요? 판례. 자, 72페이지 갑시다. 밑에 착오의 유형이 있습니다. 1. 표시상 착오. 500만원 쓴다는 것이 그만 50만원 쓰는 경우가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 두 번째, 무슨 착오가 있어요? 내용. 자,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가 달러니까 그냥 다 같은 달러인 줄 알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내용 착오. 다음에 이제 3번 동기의 착오. 이게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기억 지하철역 또는 KTX역이 들어설 것이라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뭐했다? 매수. 그럼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표시하면 상대방이 안 팔겠지? 그러니까 뭐 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역은 커녕 아무것도 안 들어서. 그럼 과거에 자신의 동기에 뭐가 있음을, 착오가 있음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는 뭐 했을 때만? 동기는 키워드가 뭐다? 표시가 안 되면 착오 아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동기를 뭐 하면? 표시하면 뭐다? 착오다. 근데 거의 99%는 뭐 하지 않는다? 그게요? 계속이 표시됐을 때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여기 니은에 보면 별표해 주시고요. 3번에 니은. 이때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 뭐예요?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뭐하고? 충분하고 끊으시고 당사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뭐까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길죠? 자, 우측에 여덟 글자로 압축합니다. 여덟 글자입니다. 표시, 충분, 밑에다가 합의, 분류. 뭐 하면 되고? 동기는 표시되면 충분하고 뭐까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니은 잘 기억해 두세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아니 불자, 필요할 때 요자, 분류.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74페이지 갈게요. 표시 기간의 최고. 자, 이 기간은 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 첫 번째가 표의자 중개자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중개적 표시기간이 잘못돼서 표의자 의사표시와 다른 의사표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 거기 가로친 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표시기간으로서의 사자. 즉, 말을 전하게 했는데 말을 잘못 완성해서 전한다든지 전보를 치는데 전신기사에게 1,000,000원 매도한다는 뜻을 타정했는데 잘못해서 얼마? 100,000원 매도 타전된 경우. 이 표시기간의 착오는 뭐다? 착오. 표시상 착오. 그런데 니은에 주의할 것은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무슨 기간?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서신, 편지를 잘못 전달한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의사표시보다 부도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예를 들면 편지를 다른 주소에 모한 경우, 배달한 경우 의사표시 부도달 문제이지 무슨 문제는 아니다. 착오 문제는 아니다. 자, 갑이 자 말을 합니다. 가서 59만원 산다고 열어라. 자, 말 듣고, 말을 뭐예요? 말 듣고, 자, 갑의 말을 듣고 그대로 병한테 가서 뭐 해야 되죠? 전달합니다. 보세요, 뭐 한다고요? 말 듣고 전달합니다. 그럼 가서 똑같이 뭐 하면 돼? 59만원인데 뛰어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가죠? 어? 그럼 가서 뭐라고 그래 또? 이렇게 된다고요. 59,000원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 듣고 전달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 을한테 편지를 써줍니다. 뭐 써준다? 자, 그럼 을은 편지를 뭐하고? 편지를 뭐한다? 들고 가서 그대로 병한테 뭐하는 거야?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병하고 병투가 있어. 쌍둥이야.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병투한테 그만 전달한 거야.
자, 연습하세요. 뭘 한다? 말 듣고 전달과 편지 들고 전달. 그러면 말을 듣고 가서 전달하는 사람은 표시기관이다, 전달기관이다.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기관? 표시기관. 편지 들고 전달하는 경우는 전달기관이야. 그러면 이거는 갑이 원했던 건 59만원인데 표시를 59,000원 한 것 같은 똑같은 기능하는 거니까 이건 착오가 돼요. 이건 무슨 문제지만 이건 무슨 문제? 착오 문제라고. 근데 편지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는 착오가 의사표시는 아무 문제 없잖아. 갑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단지 잘못 갔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아니고 착오 아니고 뭐다? 부도달 문제. 말 듣고 전달, 편지 들고 전달. 똑같이 전달 전달해서 헷갈리잖아. 말을 듣고 가서 전달할 때는 뭐고? 표시기간. 쪽지 들과 전달하면 그럼 혹시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서 사회자가 허참했던 시절이 있었죠? 거기 독서 게임이 있어. 에? 말 전달 게임이 있어. 맨 앞분한테 독서 카드를 보여드려요. 이러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이걸 뒷분한테 뭐하라고요? 귓속말로 계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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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럼 맨 앞에 분하고 맨 끝에 분의 말이 같아 달라.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분들은 전달기간, 표시기간, 응? 무슨 기간이야? 됐습니까? 어느 게 차고? 그러니까 말 듣고 전달인지 편지 들고 전달인지 기억하시겠네요. 자, 편지를 놓고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편지. 격지자가 생각나야 돼. 뭐가 생각난다고요? 그래서 뭐요? 승, 격, 발. 에? 아니, 이건 격지자 할 때밖에 없어. 편지자. 또, 편지 들고 가는 이 집병은 표시기간, 전달기간. 만약에 집변을 갖다가 무슨 기간으로 하면은 힘들어. 가서 말을 뭐 해야 돼요? 말을 듣고 가서 또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집변은 뭐가 아니고 평상식을 갖고 이게 연습해서 충돌이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 딱 자리 잡힐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의 종료 부분 착오라 하면 표의자 주관적 요건 입장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럼 거기 무슨 요건과 주관적 요건과 무슨 요건? 객관적 요건을 갖춰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종료 부분 착오 아닌 경우 있죠? 자, 1번, 2번, 3번까지만 박스하세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경우 우측 겁니다. 1. 면적 부족. 2. 시가에 관한 착오. 3.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하는 경우 있죠. 요 세 가지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면적 부족, 시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하는 경우에는 뭐다?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기억.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경과실에 의한 착오는 뭐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무슨 과실은
중단과 실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단과 실, 자, 표의자,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뭐한 경우, 현저하게 뭐한 것, 결여한 것. 자, 밑에 니은 중과 실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아니, 밑에 있잖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막으려는 누구? 상대방한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 부분이 있다라고는 누가 주장하고, 갑이 얘기하고, 중과실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뭐예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 중과실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4번 착오의 효과입니다. 당사자 간 효과,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네요. 읽어볼까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을 뭐하면?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것인가는 표의자의 자유이며,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법령은 처음부터 뭐다? 무효. 따라서 뭐 하게 되냐면 뭘 필요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하다? 가능하죠? 이유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다음 두 번째, 제3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문할게요. 선의는 추정됩니까? 입증. 그 다음에 선의 과실 유무는 물을 필요가 없죠. 선의의 병, 악의의 정 다 보호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내용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더 볼까요? 표의자 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 이외의 행위에 뭐가 요구된다? 위법성이 요구된다. 근데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 하여도, 경과실이 있다 해도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불법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즉 중과실은 뭐 할 수 없으니, 취소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취소할 수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문제는 표의자가 뭐 했을 때, 경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때는 그 경과실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할 수는 없다. 다음에 6번 착오와 다른 제도 관계에서 2번 들표하세요. 맨 밑에 2번. 자, 제목이 뭐죠? 읽어볼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 채무 뭐라고요?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모아놓은 후, 자, 해제 동그라미. 이 해제는 법정 해제입니다. 무슨 해제요? 법정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모에서 행사해서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사례를 붙여볼게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 소속이고? 취소고. 하나는 뭐예요? 해제. 취소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총칙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총칙이죠. 해제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응?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취소는 어디 소속이고 해제는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계약이요? 자, 계약금을 주면서, 뭘 주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특약을 하나 달았다. 특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갑이 약속을 위약하면, 뭐하면? 위반했다. 약속을 뭐하면? 다른 말 하면 이거예요. 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네? 받은 계약금 있죠? 응? 받은 계약금, 자, 1억을 할게요. 자, 계약금 1억에 배, 액을, 자, 551조 손배로 준다. 거꾸로, 누가 위약하면? 을이 위약. 위약이 뭐죠? 위반했다. 약속을 위반했다. 이게 뭐예요? 채무 뭐다? 불 일으키면 받은, 아, 준 계약금이 있죠? 이 계약금 1억을 원상 회복하지 말고, 뭐지 말고, 551조 손배로 드세요. 이런 특약이 맺었습니다. 자, 요런 걸 갖다가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 무슨 특약? 그러니까 계약금 1억을 주면서 갑이 위약하면 채무를 일으키면 1억 계약금 100을 551점 무슨 배상? 손배로 주셔야 되고, 대신 네가 위약하면 이 계약금을 뭐하지 않고 원상회복하지 않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으로 먹는다 라는 특약을 맺고 출발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비점 때 어? 뭘 안 줘? 우리 중도금을 안 주네? 뭘 안 준다고요? 중도금 안 주네? 그럼 따라가면 되겠지? 채무는 뭐죠? 불이익이죠? 위약했죠? 그럼 어떡하는 거야? 이 계약금을 뭐 하지 않고, 받은 계약금 1억을 뭐 하지 않고, 원상회복하지 않고, 무슨 배상으로? 551조 손배로 1억을 모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있죠? 아, 특약 들어갔으니까. 근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갑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갑 입장에서는 네가 위약했으니까 먹겠다 얘기 아니야. 근데 을이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A전 때, A전 때 왜 그랬을까요? 을한테 예? 주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고 착오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응?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야. 또 뭐가 없어야 돼? 응? 무슨 과실? 중과실이 없었다면, 응? 이건 누가 던진 얘기죠? 갑이 지금 을한테 던진 얘기죠. 이런 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던 누구는, 을은 착오가 있었죠? 그럼 뭐가 있었다 한다면, 자신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하다, 그 얘기야. 그럼 실익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면 뭐 실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1억을 갖다가 에? 1억을 갖다가 무슨 배상으로? 손배로. 에? 1억을 손배로 저쪽에서 몰수하는 게 아니고, 응?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지. 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 처음부터 무효니까 줬던 돈을 다시 모아 쓰는 거야. 다시 1억을 다시 모아 쓰는 거야. 반환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없다?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하다는 얘기야.
제목이 그 얘기를 했어. 뭘 한 후 3편 채권 무슨 해제가 왔다. 법정 해제가 왔다 하더라도 응? 뭐가 있는 사람은 착오가 있는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익이 있잖아. 3편 채권에 법정 해제가 들어오면 당연히 원상회복 무슨 배상이 들어오는 거야. 손해배상이 들어오잖아. 그 불이익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 태도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점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야. 자, 무슨 해제가 있어도요 법정 해제 후 응? 뭐가 있으면 착오 착오 있으면 뭐 하시다는 거야? 착오 취소 가능해요. 법정 해제 후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들어드릴게요. 법정 해제 후 뭐야? 착오 취소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법정 해제가 들어오면 뒤에 이제 뭐가 몰려오죠? 그래서 제가 맨날 혹시 82년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법정 해제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고 원상회복 들어오고 무슨 배상 들어와? 그 들어온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뭐가 있는 사람은 착오가 있는 사람은 그 불이익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었던 사람은 뭐 하셨다는 거야? 취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몇 편과 몇 편을 넘나드는 거예요? 3편 채권 법정 해제 1편 총칙 착오 취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례를 자주 읽으세요. 자, 그게 이제 착오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 우측 갑니다. 사기 강박 들어갈게요. 자, 110조 사기는 일치다 불일치다 응? 일치하는데 흠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110조 1항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110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기하지 않고 누가 사기가 들어왔다? 제3자가 사기 강박 들어왔죠. 이때 상대방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다? 언제 취소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다로 한번 해봐요. 다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3항 전항 의사표시 전 2항이 아무리 뭐 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악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겠네. 이런 취소를 뭐라 한다? 절대적 상대적 기준은 뭐다?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78페이지 자, 거기 쭉 뭐 요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3번 보세요. 위법성이 있을 것 중에서 디귿 별표해 두세요. 자, 거기 보시면 위법성을 뭐 하자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첫 번째 거 과장 분양 광고 과장으로 뭐였다? 분양 광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탄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대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해서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기 광고 있죠? 응? 자, 왼쪽에다 쓰세요. 자, 청약의 유인 청약의 뭐다?
유인으로 본다는 뜻. 가끔 퇴직하시고서 직업,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뭘 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죠. 네? 갑자기 뭐 음식점도 뭐 경험이 있다는 거지. 잘못하면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갑자기 오늘 신문에 광고가 나와요. 신문 광고가 나오죠. 뭐라고? 응? 뭐, 만약에 1억을 뭐 하시면, 1억을 투자하시면, 예? 달달이, 자, 200씩 드립니다. 200만원. 증은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10억 있어. 그럼 얼마야? 증은 아니잖아. 근데 1억 투자하면 200만원 드린다 해놓고, 꼭 여기 연예인들이 사진 있고 붙어 있어, 이렇게. 응? 그럼 괜히 무슨 감이가? 신뢰감이가. 그래서 아, 이 사람 투자하니까 뭐야? 괜찮겠다. 그래서 이 광고를 믿고서 뭐해요? 에? 그래서 이 회사가요, 이게 이제 A라는 회사야. 그래서 A 회사랑 가서 뭐해요? 계약을 맺는단 말이야. 소비자들이. 근데 이 매매 투자, 아니 그러니까 뭐지,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첫 달은 수익이 나와 안 나와? 적어도 석 달은 나와야 돼. 석 달은 나와야 돼. 근데 오늘부터 뭐가 안 나와? 저 수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겠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돈이 안 나오니까 너희들 사기쳤지. 이거 뭐다? 사기다. 라고 법원에 뭘 제기했더니, 소 제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사기다, 사기 아니다? 그럼 뭐 얘기 될까요? 그냥 무턱대로. 사기 아니다 그러면 사람 열받잖아. 사기인지 아닌지는 뭔가 납득할 만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저 광고는 이렇게 합니다.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또 설명드리면, 이 1억 투자하면 200만원 주겠다고 광고가 나와있죠? 응? 이것이 이 계약서 안에 기재가 되어있을까, 기재가 안 되어있을까? 응?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있는 건 줄 안다고. 계약서 쓸 때 꼼꼼히 글자를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 신문 광고에 났으니까 뭐야, 그냥 이게 글씨도 조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 신문 광고가 여기 계약서에 뭐가 돼 있으면, 기재가 돼 있으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근데 이게 뭐가 되지 않다는 것은,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청약이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승낙했으니까 이 돈 줘야 돼. 근데 이게 뭐라면, 청약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뭐 하게끔, 이 사람 가서 얘기한 게 승낙이 아니라고요. 승낙은 이쪽에서 한 거라고요. 청약 유인했단 말이야. 이쪽에서 뭐 한 거야? 승낙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문 광고 믿고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로 볼 때는, 청약 위인 볼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럼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꼭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떠는 거야? 신문 광고 그대로 들고 가.
계약할 때 그 담당자 앞에서 뭐예요? 펴놓으세요. 예? 펴놓고 이 광고가 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약간 얼굴이 약간 당황할 거야. 그럼 만약에 없으면 이 신문 광고에 있는 내용을 특약에다 그대로 적어라. 그럼 걔가 얼굴이 하얘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잠깐만 일로 오시죠. 다른 곳에 데려갈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 알리면 큰일 나거든. 그럼 별도의 무슨 계약을 맺어요? 손 잡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뭐 하지 마세요. 그럼 특약 따로 가야 한 거예요. 그 사람 계속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 예? 마음은 먹는다며 그쪽에서. 문제는 계약할 때 그런 걸 정확히 뭐예요? 알고. 보통은 그냥 계약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웃으면서 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계약할 때는 좀 미안하지만 꼼꼼히 뭐 한다? 따져보고서 체크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1억이 아니고 만약에 한 5억 투자했다 생각해봐. 석 달만 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면 뭐 되는 거야. 5억 어떻게 돼요? 또 사기도 아니지. 뭐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없고 괜히 날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보고 투자할 때는 일단 그 광고 들고 가세요. 가서 조용히 얘기하세요. 뭐라고? 특이하게 집어넣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뭔가 또 다른 뭔가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유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광고는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으로 보지 않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청약의 위인으로 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 79페이지에서 강박 중에서요. 강박행위의 니은 별표. 강박행위의 맨 꼭대기에 니은 있죠? 강박 정도는 표 의자가 자유를 뭐예요? 완전히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면 안 된다. 강박 정도가 극심해서 표 의자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라면 그 강박한 의사 표시는 효과 의사에 대항하는 내심 효자가 없는 것으로 뭐다? 무효 동그라미. 갑자기 강박이 뭐로 바뀌었어? 원래 강박은 110조 취소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로 바뀐다? 언제? 자, 쓰세요. 절대적 강박. 무슨 강박? 자, 보통 강박이 나오면 몇 조 취소다? 110조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판례로 가면 어디로 가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 결정 완전 박탈. 의사 결정을 뭐한 경우 완전히 박탈한 경우는 완전 박탈한 경우는 뭐로 간다? 무효. 그러면 취소하고 무효가 뭔 상관이 있다 저거 따집니까? 아니 법전에 무효라는 것도 있고 취소라는 것도 있잖아. 이걸 왜 자꾸 따지냔 말이야 이거. 자, 노래 중에 태진아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어. 에? 제가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야. 합격자 모임 가서. 근데 그때 가서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부르고 합격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바꿔 불러. 에? 그럼 다른 건 아니고요. 취소는 아무나 하나.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에? 근데 조문에 무효라고 적힌 조문은 조문에 무효라고 적힌 조문은 확정 무효거든요. 확정 무효는 지나가나 개나 서도 뭐야?
무에도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시간이 변화,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계속 뭐라는 거야? 무란 말이야. 근데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그쵸? 그럼 취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 때나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도 뭐야?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취소는 아무나 하나? 대신 취소는 뭐야?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6조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네? 뭐 한 날로부터? 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도 있어. 어쨌든 아무리 길어도 10년이야. 그러면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 그걸 한다면, 만약에 뭘 하지 않았다면, 취소를 안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확정유효로 갑니다. 처음부터 조문에 무효라고 적힌 조문은 시간이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여전히 뭐다? 무효야. 그럼 그것이 무슨 급여가 아니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렇다고 취소를 아무 때나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한 날부터 몇 년? 만약에 10년 이내에 취소를 못하고 경과해버렸으면 그건 유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러면 뭐 당해서? 강박 당해서. 뭐 당해서? 강박 당해서. 예를 들어서 1980년대로 갑니다. 그 당시는 누가 대통령?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그죠? 이때 국가에다가 재산을 헌납한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부정, 부패, 축조자를 해가지고요. 국가에다가 재산을 뭐예요? 증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상태에서? 강박. 그러면 강박당해서 증여한 방금 전에, 예? 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내? 이것이 뭐였었으니까? 강박에 의한 증여였으니까 이 준 증여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100억대의 재산을 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근데 몇 년 지났어? 10년 지났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소 재결 엄두 못 나지. 노태우 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 그럼 몇 년 지나버렸어? 그러면 이때 와서 10년 지나가지고 110조 이 조문을 들고 강박이었으므로 뭐다? 취소란 이걸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지. 왜? 이미 뭐 했으므로? 1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건 이때 준 것은 뭐다? 의사결정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증여했다. 절대적 강박이다. 그러니까 뭐다? 응? 110조 순수한 그게 아니고 8년 무슨 강박? 절대적 강박으로 무슨 사유다? 무효사유다라고 소제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단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근데 웬만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웬만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받아들이는 순간 뭔 일 발생해? 아니,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 얘가 지금 이게 딱 떨어지면 그래? 그러면 다 또 가서 또 뭐야?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강박은 뭔데? 취소야. 근데 무슨 강박 들어가면? 절대적 강박 들어가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됐죠? 그게 가끔 판례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 79페이지 밑 넘기셔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80페이지. 자, 맨 꼭대기에 2번 별표하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한 때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한 사기를 뭐요?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거기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기망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뭐요? 체결하도록 한 경우 보증인은 상대방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망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뭐 할 수 있다? 자, 보증계약이란 말 나옵니다. 채무자가 누구를 기망해서 보증인을 뭐했다? 기망해. 그래서 보증인이 누구를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 고맙게도 보증계약을 체결해줬다. 자, 이게 만약에 10억이라 합시다. 요즘 여러분들 방송인 중에서 김구라 그 양반 있죠? 요즘 자주 뜨는 게 뭐라고 그래? 자기 와이프가 빚 보증 잘못 서가지고 그거 뭐 하느라고 갚느라고 죽 갔다 그러죠? 그래서 얼핏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된대. 그러면 부인 누구를 위해서? 뭐 치니까 아마 친척 쪽이겠지. 어쨌든 그러면 보증계약은 누가 하고 누가 쓰는 거야? 보증인하고 누가 하고 채무자랑 맺는 게 아니고 누구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보증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끔 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가정이 뭐야? 가정이 깨지는 게 한둘이 아니죠. 그럼 절대 보증 뭐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돼야 안 돼. 거절할 때는 어떻게,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 괜히 뭐 했다가? 사인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 계약 당시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기망이었어. 그럼 보증인은 이 보증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 벗어나고 싶어? 근데 기망은 누가 한 거야? 얘가 한 거지 이 사람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보증계약을 취소는 이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야? 보증인은 뭐가 되고요? 표의자가 되고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기망한 건 아니다. 아니, 상대방이 기망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기망이 들어오게 되면 조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망에 대해서 채권자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가 뭐예요?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뭐죠? 유가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보증인은 뭐해서? 취소해서 이 보증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채권자는 보증계약 그대로 유지하는 게 쟤한테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응? 난 관계없다. 나는 선의. 그 다음 또한 무과실이다. 만약에 이를 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야? 취소 불가죠. 그럼 보증계약 그대로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 져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한쪽은 이쪽을 향해서 뭐라 떠들 거야? 악의 또는 유가실이지 않느냐? 그럼 얘는 뭐라 할 거야? 선의 또한 무가실이다. 그럼 남은 이중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뭐를 입증하면?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입증 못하면 취소 못해요. 혹시 손해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거기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의 사기? 제3자의 뭐다? 사기 강박. 자, 그렇고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고 일단 생각 정리합시다. 107조 연관된 제목은 무슨 표시다? 단독 허위 표시. 그래서 키워드 1항은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 뒤집은 말은 뭐예요?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그거 가지고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끼리는 항상 무효죠. 근데 건너간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선의 제3자는 108조 2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107조, 109조, 110조 다 연관돼 있죠.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또 선의 과실 있든 없든 다 보호되는 것이고 또 보호막 안에 있는 선의병 뒤에는 정도 선악 묻지 않고 방패 법칙에 따라 보호를 받죠. 그 다음 바깥에서는 무효를 뭐 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다음 우측에 차고 갑니다. 차고는 중요 부분과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 자, 이 중에서도 동계착오였을 때 동계착오는 표시 충분 합의 불요.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은 반대말은 뭐죠? 경과실. 이거 하면서 판례 얘기를 했어요. 법정 해제 예? 후 착오 취소 가능하다는 판례. 그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상대방 사기도 있겠지만 누구 사기도 있다는 거. 제3자 사기 강박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죠. 언제 취소할 수 없어요?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표시 큰 기준 잡으면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절대적과 상대적 나눌 때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 목적은 뭐고? 절대적. 의사표시는 그런 큰 기준을 잡으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대리 좀 조금 할게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